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2017년 9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저희 김일봉 내과의원에는 저희 병원 초음파 전례를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초음파 전례 앞서 제가 용초사 용산 초음파 사랑 모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용초사는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해서 만든 초음파 아카데미입니다. 2016년 1월부터 시작돼서 지금 2017년 9월 상반기에는 제 14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 하반, 10월 14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진행될 용초사 제16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용초사 제16기 회원은 8명 중에 현재 6분이 예약이 되었습니다. 두 자리 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강의 장소는 서울역 롯데마트 맞은편 듀오빌 오피스텔에서 진행합니다. 서울역에서는 도보 10분 거리입니다. 임상에서 필수적인 복부, 갑상선, 경동맥, 초음파, FNA까지 교육을 시행합니다. 교육은 토요일, 일요일은 제가 직접 하고 화요일, 목요일 중에서 일부는 서울 메디칼 초음파 아카데미 회원과 대구 김일봉 초음파 교실 선생님들이 담당합니다. 신청하신 분에게는 초음파 스캔 DVD 세트 33만원짜리를 선물로 증정합니다. 예, 문의는 대구 김일봉 내과의원 053-743-2089, 010-4531-2089, ILBONGKM 한메일점 네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초음파 정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리에는 80세 남자분이십니다. 이분은 특별한 증상은 없었고 그냥 몸이 좀 피곤하고 복부 팽만감 때문에 저희 병원에 내원해서 스크리닝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초음파 검사 소견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쪽에 방광에 방광 백쪽에 그 이쪽은 트라이곤 에리어 옆쪽입니다. 1.1 곱하기 0.7cm로 방광백에서 방광내광으로 돌출하는 종괴가 보입니다. 종괴의 에코는 이렇게 조금 낮은 에코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라 도플러상에서 헬류 신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종괴는 종괴백이 유지, 방광백이 유지하고 되고 있습니다. 종괴 내부 에코는 조금 저에코고 변연은 고에코로 보입니다. 그리고 100개 안으로 치명상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방광 폴리 또는 방광의 조기 위암으로 생각하고 대구 파티마 병원 비뇨기과로 의뢰했습니다. 대구 파티마 병원 비뇨기과에서 그 방광경으로 폴리펙토미하고 바이옵시 결과는 조기 방광백 침륜을 동반하지 않는 조기 위암으로 조기 방광암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2017년 9월 14일 오늘 그 팔로 초음파 검사로 오셨습니다. 추적 초음파 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추적 초음파 소견입니다. 추적 초음파 속에 방광 폴립이 종괴가 있었던 부분이 깨끗하게 잘 잘려졌습니다. 이쪽도 괜찮으시고 이 유린제트 이렇게 라이트 유레트로 베시큘럴 정션 부분에서 내강으로 들어가는 유린제트도 정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조기에 초음파 검사로 방광 종양이 발견돼서 이 방광경화
수술로 완치가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제가 만든 초음파 현종 코스 개인 교습 DVD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사사에 참여하시는 분은 이 DVD를 선물로 드립니다. 이 DVD는 초음파 검사의 최적의 모델을 대상으로 고화질 캠코더를 사용해서 최상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DVD는 7장, 12파트로 구성되었습니다. 초음파 기계 사용법부터 복부 전 영역,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DVD는 이 소화관 충수가 아주 내용이 충실하고 여성 생식기 분야가 있습니다. 보통 DVD들이 이게 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갑상선 경동맥도 보너스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DVD는 우송료를 포함해가 33만원대입니다. 문의는 대구 김일봉 내과의원 0537432089 010-4531-2089 ilbongkm@hotmail.net로 연락해 주시면 택배로 제가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만든 DVD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그러면 라이트리그의 서브 콘서트 스피커링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라이트 데르트로 야 나왔어. 또 하면은 다시 배를 블록하게 무슨 슈퍼에 나오니까 자 여기에 나왔죠. 야 여기입니다. 자 여기에 포스테리어에서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갈라졌죠. 요 부분이 포스테리 슈퍼에 벤츄랄 도사입니다. 여기 포스테리 인피리어입니다. 포스테리 인피리어 6번이고 요거는 포스테리 슈퍼에 왜 슈페리어는 횡경막 쪽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서머라이즈를 해보겠습니다. 포스테리 인피리어 사진하고 포스테리 인피리어를 보겠습니다. 자, 포스테리 인피리어 그룹으로 자, 이 그룹의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포스테리 인피리어 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영상을 한번 봐주십시오. 영상은 요렇게 포스테리 인피리어의 벤츄랄 도사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포스테리 슈퍼리어를 보겠습니다. 자, 프로브 위치를 한번 봐주십시오. 배를 블록하게 하면 프로브를 조금 오블라이크하게 하고 좀 눕혀야 되죠. 자, 여기 보십시오. 눕히고 오블라이크 영상을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포스테리어 슈퍼리어 벤츄랄 도사리입니다. 요거는 6번이고 요거는 7번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서브코스탈 스캔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 헤파틱 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헤파틱 빈. 자, 배를 블록하게 하시고 헤파틱 빈 프리즈 하겠습니다. 자, 헤파틱 빈을 볼 때는 한 분은 많이 눕히게 되겠습니다. 눕히게 되면 횡경막이 보이고 이것이 미들 헤파틱비 여기를 라이트 헤파틱비이 됩니다. 라이트 헤파틱비 그러면 미들 헤파틱비의 랩트 로브와 라이트 로브를 나누고 라이트 헤파틱비는 라이트 로브의 안테리어가 포스테리어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 안테리어 중에서 이 부분은 안테리어 인피리어입니다. 이 지금 보이는 포탈비는 안테리어 인피리어 포탈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안테리어 슈퍼리어입니다. 왜냐하면 이쪽을 경계로 이쪽은 안테리어 인피리어, 이쪽은 안테리어 슈퍼리어입니다. 횡경막 쪽이니까요. 여기는 우리들 이쪽은 포스테리어 슈퍼리어이고 이쪽은 포스테리어 인피리어입니다. 그 다음에 레프트 헤파틱 비는 보겠습니다. 레프트 헤파틱은 프로브를 한번 봐주십시오. 레프트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죠. 이동을 하면서 프로브를 눕혀야 됩니다. 자 보시면 배를 블록하게 하시고 빵 눌렀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프트 헤파틱 배가 바리에이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는 보시면 미들 헤파틱 베인 여기 이제 미들 헤파틱 베인 여기 레프트 헤파틱 베인 레프트 헤파틱 베인이 이렇게 나와가 열로 갈라지고 열로 갈라지고 열로 갈라지는 것은 레프트
리버의 라테랄 세그멘트하고 미디얼 세그멘트를 나누고, 요 헤파틱 B는 렙톨로그의 라테랄 세그멘트의 슈피리얼 인기를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그렇죠. 이제 보이시죠? 자, 요 부분은 레프트 헤파틱 B인이 열로 가는 것은 라테랄 세그멘트 미디얼 세그멘트. 요거는 라테랄 세그멘트 슈피리얼 인피리얼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DVD입니다. 이 DVD는 지금 현재 전국의 병원에서 많이 구입하고 계십니다. 제가 자신있게 선생님들한테 권할 수 있습니다. 이 DVD 스캔으로 초음파에 자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